타이머 맞춰놓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달락이 짧습니다. 제목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교통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그 충많은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5절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비밀을 신비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는데 바울은 이런 신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런 데서 사용된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그 단어는 뭐 아는 사람만 알고 뭐 모르는 사람에게는 숨겨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바 되었지만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이전부터 열려져 있었지만은 감춰졌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비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가리고 내리겠습니까? 빛을 비출 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모두에게 골고루 다 이렇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그 약속들도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갈급한 이런 사람들에게 열려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감춰진 게 아니라, 이미 열려졌기 때문에, 공개된 비밀이다, 열려져 있는 비밀이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그 다른 성경 구절도 보면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비밀 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줬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만세전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열어놨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갈급한 사람에게 우선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도 되는 이런 자고한 사람이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 써 있듯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비밀을 또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너희에게 먼저 얘기하고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다. 영원전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 그 비밀의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뭐 영원히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늘 계시하시고 약속해 오시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비밀이라고 했는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제 비밀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먼저 우리가 얘기했듯이 11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나머지들은 우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절했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죠. 시온에 거치는 돌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그랬다면은 이게 참 큰일 날 문제인데 그중에서 이제 제자들 바울 뭐또 몇몇 그리고 그 따르는 여인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다르게 비쳤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왜냐? 왜 걸려서 넘어졌냐면은 여기 써 있듯이 우둔해졌기 때문에 심령이 혼미하고 보지 못할 눈과 귀를 그렇게 이제 갖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걸려서 넘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심령이 다른 것이죠. 눈과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극히 작은 사람만 그것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제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도록 주어진 그 기회를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둔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뭔가가 가려졌다, 둔해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둔함에 따르는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자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버려진, 나머지가 된그 결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오래 인내하심,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뒤따를 그 심판에 더 완벽하게 들어맞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9장에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는 두 범주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두 범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9장 그첫 번째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후손, 그건 이삭으로 말미암은
이삭이라는 씨로 말미암은 그 약속의 자녀들, 그 자녀들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로 말미암지 않은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서글픈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한 부분은 이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체를 따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 다른 한 부분,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사람들은 나머지가 된 것이거든요. 레스트가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 얘기한 대로 우둔하게 되었다. 심령이 혼미하고,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데는 눈이 밝아요. 눈도 귀도 다 이렇게 막 예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심령이 혼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눈과 귀가 이렇게 멀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깜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5절에는 그 우둔하게 됨이 얼마나 오래될지 그거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둔케 됨은 이방인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그 우둔함이 이제 완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얼마나 차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모든 곳에 모든 이방인이 그 복음을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해도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는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완결의 그 양식이 존재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모르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이렇게 그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마지막 심판은 지연될 것이다. 여전히 아주,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한 사람들은 우둔하게 된 그런 상태로 남겨질 것이고, 또 육체를 따라가고, 그런 지배를 받는 그 우둔한 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가올 심판,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결국 그런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미 2장에서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2장 1절에 우리가 그 다시 돌이켜서 한번 보면은 여기 글에 써 있듯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받아들여지지 못하면은 성경을 알고 있는 것만큼 자기가 완벽하게 말하고 있는 것만큼 그 말에 자기가 스스로 걸리는 것이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스스로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되고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근데 그 말이 자기 말인 사람은 진리가 자기 말인 사람은 남을 판단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그 말을 자기 말로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 말로 하지 않은 것은 다그 말에 올무가 되고 그 말에 그 이제 함정이 그 말의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걸려서 이제 넘어지게 되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느꼈죠.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자기 말로 자기가 스스로 모순된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자기 말로 자기가 올무에 빠져서 스스로 그런 어둠에 빠져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둔해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진실로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르고 그러니까 알고 그러겠습니까? 모르고 하는데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길로 가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본인들은 진실한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고집하고 고집 부리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매를 보는 거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요새 속된 말로는 매를 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매를 벌고 있으니까, 스스로 진노를 쌓아갖고 있으니까, 그 뭐가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위로하시고 보응하시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길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뭐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도 끝에 가면은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늘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1장 26절인데, 여기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라는 그 말뜻을 깊게 알지 못하면은 이제 이 말에 함정에 걸려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 말은 속된 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입니다. 후대에 신학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여기 워드는 다르게 적어놨으니까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신학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뭐 갑작스레 뭐 어떤 이만 계시들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 뭐 하여튼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종말에 관한 비전들 많은 문제들이 이 문장을 토대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기대하던 성경의 그 예언들,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어떤 말들이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생겨난 문제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대충만 살펴봐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하면은 그럼 온 이스라엘은 누구겠는가? 그 시대의 유대인만 말하는가? 아니면 역사가 흘러서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가?
또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 구원은 언제 받는 것인가? 또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말세에 일어나는 것인가? 그럼 그때까지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주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함축적인 의미를 종교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무관하게, 그럼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가?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별 문제가 다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20세기에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 사건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그릇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 천국으로 교회가 휴거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다미성교회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글귀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10월 26일 날다 하늘로 이제 올라간다고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그것을 뭐 중계할 준비도 하고 막그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으로 휴거돼 갖고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하여튼 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문장, 이 반절의 의미로 제시되어 온 규모가 바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가정의 내용들, 2000년 동안 기독교에 제시되어 왔던 그 수많은 그 숙제들, 그게 다 이런 문제, 이런 그 말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그 다섯 기절로 된그 문장인데, 그 뒤에 연결된 그 문장,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그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동의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제 경건치 않은 것에서 돌이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약속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해 볼 때, 정말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 다섯 단어와 그 뒤에 연결된 문장, 그런 걸 기초로 논의된 신학적인 그 조합은 가히 상상을 우리가 할수 없는 정도로 방대한, 무한할 정도거든요. 우린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방대한 신학적 논의를 할수 있는 지식과 그런 바탕이 사실 없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려고 이런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아주 평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까지 전체로 추론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넘어서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사람이고 자기가 이야기한 그 추론을 넘어서서 이상하게 휘황하게, 뭐 신비스럽게 이런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아주 단순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알지 못하면은 이런 바울이 한 얘기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가정을 더해서 그 풀어보려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난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렵고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해왔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직면해왔던 문제, 즉 믿지 않는 유대인과 오래된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바울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현재 있는 그 문제와 결합시켜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 실제를 얘기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서 실제를 가진 사람과 실제를 가지 못한 이런 가정 안에서 출발하는 이런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 아, 그게 정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바울처럼 그게 권위가 되잖아요. 생명의 권위죠. 하나님에게 자기가 구원받은 어떤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는 그 안에서 자기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아질 이유도, 낮아질 이유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생명 자체가, 영생을 누리는 그 만족한 그 자체가 권위거든요. 누가 나를 높이겠느냐? 누가 나를 음부에 내려가게 하겠느냐? 내가 남이 나를 높인들, 내가 높아지겠느냐? 남이 나를 끌어내린들, 내가 뭐, 끌어내려지겠느냐? 그 자기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인정에 대해서,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꼭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꼭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위로와 보상과 축복과 영생을 누리는 것과 얼마나 많은 항목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람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만족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맛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은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인용된 성경의 그 근간은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니까 이사야 59장 20절에 있는 그리고 또 21절에 있는 그 이야기를 끌어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바탕을 보면 그렇게 그 얘기하는 거지요. 이사야를 인용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를 인용한 상태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이사야라는 성경으로 이렇게 딱, 그걸 확대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속되는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만, 아까 얘기했듯이, 저주와 그 분노를 쌓아가는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죄에 대한 탄식으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 이제 하나님 야훼 자신이 개입하셔서 공의로 갑옷을 입고 구원을 여호와 자기 머리에 스스로 딱그 구원의 그 투구로 그 삼으셔서 야훼는 이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빗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끔찍한 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서쪽에서부터 저 동쪽까지 지상의 그 열방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 야훼가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과 그런 바탕 속에서 구속자가 시온에 대신하여 임할 것이다. 야곱의 그 자손들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원자가 임할 것이다 하는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갖다가 그 야훼에 대한 그 내용을 바울은 예수로 싹 끌어들어와서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싹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그 구약에 대해서 아주 그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야훼에 대해서 얘기하던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로마서 그 본문에 의해서는 예수를 가르치는 본문으로 싹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래에 일어날 많은 측면들도 이미 복음을 통해서 발생한 일의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59장의 그 문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계속 분노를 쌓아갔기 때문에 결국 유배를 당하잖아요. 저 바벨론으로.
아니면 아수르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왜 유배를 갔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배를 당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때가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되찾아오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새로운 심령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빗나가지 않은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구성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남은 자, 이런 사람들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새롭게 이렇게 구성될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배 후에 새롭게 갱신된, 바꿔진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그 27장 그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할 것이다 하는 예레미야 그 말로 매끄럽게 이렇게 다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 거죠. 바울 속에는 구약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자기 안에서 이렇게 다 겹쳐져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는 이렇게 다 그려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배에서 이렇게 벗어난 후에 새롭게 이렇게 그 구성된 남은 자들, 내가 이스라엘의 그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악행은 다 없어지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배에서 돌아온 새로운 심령을 가진 남은 자들은 죄가 없어지고 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예레미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 유배자들, 유배에서 돌아온 이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구성원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그들은 죄가 없어질 것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다 알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을 끌어다가 지금 로마서에 있는 그 형편하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까 그 얘기,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울이 한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생겼던 그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선한 곳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관원들,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감춰지고 아까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변변치 않은 그 유전자들, 나머지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다는 게참 놀랍잖아요. 그들은 이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새로운 구성체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타락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마다 우리 개역 개정은 단순히 할 때로 번역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약간 다르죠. I take away. I take away. 어? Their sins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when 편안한 다른 말이 들리네. When I take away their sins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은 그냥 할 때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때로 번역한 것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때 하고는 어감이 다르거든요. 내가 그들을 없이 할 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시는 그분 자신에게 초점이 가 있지만은 할 때는 하나님의 일, 그 시각, 그 시간, 그때 여기에 초점을 갖고 그 갖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맛이 달라요. 죄를 없이 할 때는 그분 자신에게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지만은 할 때는 이 번역이 약간 그 뉘앙스를 다르게 번역을 하거든요. 여기 또 많은 문제가 됐던 온 이스라엘. 그거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 오셨던 방식이에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래 오셨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이 말은 뭔가 구원받아 본 사람, 그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 안에 신명기 이사야가 다 있잖아요. 늘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왔고 행하여 오시는 우리 죄를 없이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온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모임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창세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출애굽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명기 이사야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 우리 자신을 응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 성경에 성경을 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안에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이런 것이 이제 그 공감이 되고 느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마다 그런 우리의 그 경험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오신 죄를 없이 할 때마다 우리가 이끌려온 우리의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또 단체적으로는 우리는 온 이스라엘 안에서 남은 자로 우리 2PM이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한편은 우둔하게 되고 육체를 따르고 그렇지만은 한편은 이상하게 남은 자가 됐잖아요. 레멘트, 저 뭐야, 저기하고 다른 것이죠. 레스트하고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가 됐다는 것,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방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원한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그 방식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 말로 어떻게 그더뭐 깊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식이 돼서 지금 남은 자가 돼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육체를 따라 우둔하게 된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남은 자로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그런 모든 내용들, 어떤 추론을 벗어나서
휘황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 당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또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해왔던 것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이사야, 신명기, 예레미야를 자기 안에서 이렇게 다 겹쳐서 지금 그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참, 말이라는 게참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 이 말을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그 안에 영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영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직감이래요. 그리고 또 양심이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교통이라고 하거든요. 교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교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식 안에서 우리가 교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 있는 영적인 기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의 판단은 전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 있는 영적인 기능이에요. 우리는 그런 직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직감이니까,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직감이니까, 그 인격이 그런 사람일 때 가지고 있는 직감이니까,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염화 시중의 미수처럼. 왜 그분이 왜 웃는지, 이 시중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인 것이죠. 그게 같은 생명, 뭔가 feel과 뭔가 그 감각이, 직감이 그 통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 이건 구원의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아멘. 이상하게 이런 말을 해도 우리가 다 공감이 되고 알아들으니까 이거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 근데 다른 쪽에서 막 이렇게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나를 구원한 아브라함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참 예요. 신기하죠? 목사님 집에 이렇게 간호하고 이제 돌아갈 때 우리 집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교통을 하면요.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게 우둔하게 된 것이 이런 것이구나.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그거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고 저는 그 정말 그제 속으로 놀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여튼 이런 데에서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지금 이 현실이 바울이 그때 2000년 전에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현실과 겹쳐지는 부분이 참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 자신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구원의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교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복잡하고 두서가 없는 말이라도 형제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제가 참 말하기에 참 편하고 내가 두서없는 말을 해도 형제들이 다 알아들어서 제가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예. 아멘.